예, 안녕하세요. 스머글러스입니다. 이번에 미슐랭 가이드 시즌 2로는 누가 됐죠? 주말 더 위켄드님. 오케이, 축하드립니다. 저희 이번에 주말 더 위켄드님을 뽑게 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피드백 아티스트 분께서 저희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피드백 아티스트 팔로알토님의 왜 주말 더 위켄드님을 1픽으로 하게 됐는지 그 설명을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중에 이게 가장 좋다 하는 하나만 혹시 선택해 주신다면 나 앞에 좀한 번씩 다시 들어볼게요. 네. 나는 네. 고민했는데 그냥 뭐랑 고민하셨어요? 내가 오우키키랑 주말이랑 둘 중에 좀 고민이 됐어. 둘 중에 고민이 됐는데 일단은 드릴이 막 이렇게 하입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.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입이 특히 팝스모크 때문에 확 오고 어쨌든 그런 걸 듣고 이제 해보고 싶다 해서 이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막 팝스모크 이제 딱 죽기 전에 꽂혀갖고 막 한창 듣는데 갑자기 진짜 얼마 안 돼서 죽어갖고 되게 안타까웠거든.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가 가서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뭐 최초로 드릴하는 누굽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트를 보내더라고. 갑자기 너무 자신 있게. 근데 이제 다 들으면은 되게 애매했거든.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그라임 스케타 때문에 확 하입될 때막 그라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해서 막 보내면은 되게 아쉬운 거 되게 많았거든. 이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뭔가 딱100% 완전 자기 거로 소화를 못 시킨 거지. 근데 그런 비트들을 들은 그거를 이제 경험을 딱 기저에 깔고 이 비트를 생각해보면 나는 되게 그래도 잘 해석해냈다는 생각이 들어. 딱그 드릴의 특징들 있잖아. 뚱뚱 막 약간 이런 거 베이스 꽈갖고 한 거랑 막 쉐이크로 그 완전 스윙감 졸라 줘갖고 칙칙칙칙칙칙 막 이런 식으로 그 리듬감을 너무 잘 줘서 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루브가 너무 좋았고 그 오키키 저분이 일단 마스터 레벨도 빵빵하게 잘 잡았고 비트 밸런스들도 너무 좋았어. 그래서 아까 딱 오우키키 딱 듣고 와, 다이 정도 되면은 어떡하지? 약간 이런 고민을 했거든. 근데 이제 다 지금 폴더 2회까지 있는 거다쭉 들어보고 딱 저거 들으니까 확실히 저 사람이 그래도 사운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그걸 만졌구나 이게 느껴지고 난 Thursday 저것도 되게 좋았는데 저것도 계속 아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막와 이거 가사 떠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더 기준에서 내가 이 비트로 뭔가를 낼 것인가 약간 이 기준까지 섞었을 때 Thursday 이 비트는 왠지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오우키키랑 주말 중에 고민하다가 어쨌든 뭐 약간 삐뚤어서 보면은 막 드릴 요즘 뜨니까 약간 이렇게 고르네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그래도 드릴이 하입된 지 얼마 안된 시기에 아직 드릴 스타일로 만드는 프로듀서들이 한국에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. 그리고 다른 비트들 들어봐도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윌리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. 그래서 나는 주말 이분의 비트를 원픽으로 체르노 이 비트. 저도 저 샘플을 만들면서 드릴로 해야겠다라고 원래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거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분이 저렇게 했는데 눈치 깠네. 그 베이스 라인을 제가 만들었으면 저보다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. 베이스 라인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. 베이스 라인 이렇게 뚱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미 오 왔어. 맞아. 옆에서 지석이도 약간 반응했던 것 같고. 저분 비트가 제일 좋네. 예, 그리고 뭐 저희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일단 주말링 같은 경우는 뭐 드럼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또 저희가 잘 찍으시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 가셔서 직접 어떻게 비트를 찍는지 좀 들어보기도 했거든요. 근데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, 비트가. 수준급이신 것 같고 편집하면 되니까. 솔직히 이번에 조금 진짜 좋은 사운드 보내주신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렇지. 이제 뽑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피드백 아티스트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하기 위함이 있는 거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티소셜 키드님도
솔직히 진짜 괜찮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. 이 전 시즌에 약간 레이어드 오프님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오키키 오키키 그분님도 굉장히 좋은 비트 좋은 사운드로 보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오키키님하고 주말님 그 둘 중에서 나는 되게 누굴 고를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릴자카님 비트를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. 아 맞다, 맞다. 저는 릴자카님. 처음으로 저 픽은 이제 릴자카님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아티스트나 이제 저희 의견을 모아본 결과 주말님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그 이번에 그 샘플 자체가 그 주말님이 드릴로 만들었던 그 샘플 그 체르노빌 그 샘플 자체가 저도 이제 그 드릴 음악을 생각을 하면서 애시당초에 디자인을 한 건데 또 주말님이 너무 잘 그렇게 구현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 번에 그냥 딱 눈이 가더라고. 그 베이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피드백 영상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베이스 라인을 더 못 찍었을 것 같아. 완성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너무 좋게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즌2가 끝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시즌1보다도 시즌2에서 더 많은 분들이 비트를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시즌3도 진행할 테니까 뭐 이번에 우승자로 선정 안 되신 분들도 시즌3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근데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 같다.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끼리 막 존나 비트 만들고 막 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뿌듯하네요. 뭐 지금 시즌2인데 시즌2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시즌3 때는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해서 콘텐츠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치. 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뭐 해도 없어? 되게 개인적으로 샤라웃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뭔가 동기부여를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그래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3회차는 더 뭔가 풍성해지기를 네 여기서 이 비슐랭 가이드가 나는 정말 좋은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우승자만 조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피드백 영상에서 그 좋은 비트들 항상 언급이 되고 그치.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 아티스트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면서 진짜로 괜찮다고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영상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따로 아티스트들한테 이번에 우리 참여한 그 비트들이 다 이렇게 들려주면 그 중에 꼭 도드라진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직접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. 연락이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우승자만 조명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음악을 좋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누구에게나 어떤 열려있는 어떤 시장 같은 거니까 이게 다 같이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. 그리고 여러 명의 분들이 이제 저한테나 이제 다른 프로듀서들한테 자기 거 보냈는데 들어보셨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다 들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거 파일 확장자를 MP3 파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슐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어떤 뭐 그런 것들도 따로 명시는 하겠지만 어쨌든 MP3 파일로 뽑아서 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덧붙여서 그러니까 어디 데모를 보낼 때 MP3 파일로 보내는 게 기본이라는 걸 다들 알았으면 좋겠는 게 웨이브 파일로 보내면 다운받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아무리 좋아도. 그러니까 모든 데모를 보낼 때는 다들 MP3 파일로 보내시기를. 이게 G파일로 보내주는 게 뭐 곡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때가 저는 더 많은데 G파일은 일단은 우선 들을 수가 없고 그치. 그러니까 이왕이면 MP3 파일로 낱개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도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못한 것들은 저희의 미숙한 점이고요.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. 네.
어쨌든 시즌2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시즌3에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샘플들로 준비할 테니까 많이들 지켜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말도 위켄드 주말도 위켄드님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기름 끝이 그 위켄드가 주말이니까 그러니까 주말 이거네요. 그러니까 주말 네, 존나 주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. 약간 이런 그런 강조 같은 거 주말 좀 직장인이신가 봐. 주말에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도 한번 말해주고 영어로 많이 반복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 주말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이런 건 거지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Man, where'd you get this? Smugglers?